꽉 찬 주차장에 비어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보면 불법인 걸 알지만 주차를 할까 말까 고민에 빠진 적 있으시죠? 올해 광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다며 접수된 신고가 이렇게 12,000여 건 정도가 이르렀습니다. 지난 2014년 이후 2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. 이렇게 적발 건수가 급증을 한 건 2012년 생활불편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.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불법 행위 신고와 민원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 접수된 신고 건수의 90%가요, 이렇게 생활불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. 누구나 손쉽게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요즘,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겠죠. 카드뉴스였습니다.